이미지를 자르거나 이미지 밖으로 여백을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가 있고요. 이 크롭 툴인데요. 여기 단축키는 C, 다른 툴일 때 키보드에 C키를 누르면 이 크롭 툴이 되고 이 가장자리나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로 사이즈를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잘려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런 크롭 툴의 옵션들이 있는데요. 컨트롤 G 하고 이 레이티오 기본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진 비율 보통 3대2니까 3대2를 입력하시면 3대2로 고정된 상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3대 가로 3 세로 2. 또 여기 이런 프리셋들이 있고요. 클리어를 누르시면 이게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Escape 키를 누르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요 스트레이튼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를 끄집어내 보면 수평이 지금 안돼 있는 약간 기울어진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똑바르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락을 일단 풀고 컨트롤 T를 누르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T는 여기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입니다.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이걸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C로 뒤로 돌아와서 스트레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수평이 되는 수평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가 회전을 하면 하고 이렇게 수평을 맞게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보통은 이게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크롭을 해버리면 해버리고 나서 무브 툴로 역시 이렇게 바로 락이 회전되면서 이 잘려 나간 바깥 이미지는 다 없어져 버리는 상태거든요. 한번 자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컨트롤 G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 크롭 툴에서 체크를 해제하시고 자르시면 더블 클릭해서 자르고 무브 툴로 이동을 하시면 뒤그 잘려진 그 바깥쪽이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용도로 되고요. 이 컨텐츠 어웨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기본 값으로 다시 체크를 해보고 컨트롤 G로 되돌린 후에 만약 이런 식으로 잘랐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아가게 이 부분이 흰색이 되어버리죠. 그냥 잘리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 G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컨텐츠 어웨어를 체크하시고 자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공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잘라주면, 그 부분을 포토샵이 개선을 해서 주변과 유사한 이미지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뭐 이렇게 잘라도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자른다기보다 이 상태는 이제 넓혀주는 거죠. 여백을 넓혀주는 경우. 이렇게 해도 이 주변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이거를 체크 해제하시면 꼭 크롭툴로 벌려주시면 여백이 더 생기면서 이것은 흰색, 전경은 검정, 지금 후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흰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지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선택하셔서 에디트 필에 컨텐트 어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텐트 어웨어 상태로 필을 해주시면 아까와 같은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크롭에서 컨텐트 어웨어를 체크하는 상태로 되는 이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입니다. 컨텐트 어웨어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 크롭 툴에서 그 전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선택 툴일 때이 부분을 크롭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미지에 크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만큼 잘라주게 되고요. 컨트롤 G로 다시. 이렇게 크롭이 아니라 이제 여백을 넓혀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정확한 수치를 아시면 여기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단축키 Alt, Ctrl, C이고요. 눌러주시거나 여기서 캔버스 사이즈로 하시면 여기서 정확한 퍼센트나 픽셀, 정확히 키워줄 픽셀 값을 아시면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데 이 옵션은 이 사방으로 여백이 추가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 부분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 여백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보면 여기도 늘려주게 되면 이러면 사방으로 여백이 늘어나는 거죠. 이 뒤쪽은 이 백그라운드 컬러로 들어가게 되고요. 컨트롤 G로 다시 뒤로 들어가고 컨트롤 G를 여러 번 누르면 계속 뒤로 돌아가죠. 그리고 컨트롤 Alt C로 캔버스 사이즈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를 클릭하고 키워주게 되면 해주게 되면 이쪽과 이쪽만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G, 다시 컨트롤 Alt C로 캔버스에 들어가서 그러면 더 작은 수치를 입력하면 또 이건 크롭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런 값을 입력해서 했는데요. 렐러티브를 클릭하시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200을 클릭하시면,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200픽셀만큼만 생성이 됩니다. 렐러티브를 클릭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거기에 더하기 200픽셀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크롭과 캔버스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